결혼은 했어? 안 했어? 했었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명절 잔소리 대비 멘탈 단련 무기입니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와, 어른들 잔소리 다 똑같구나. 아,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오늘 제 옷을 보고 힌트를 얻으셨죠? 서로 덕담이 오가는 그 와중에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면서 이 덕담을 위장한 잔소리가 늘 껴있어요. 맞습니다. 명절 5대 잔소리가 있죠. 연애, 결혼, 취업, 육아, 성적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명절 잔소리 대비 멘탈 단련 무기입니다. 아마 이 잔소리가 제일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 올해는 애인 만들어야지. 결혼은 안 하니?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결혼 잔소리에 대해 멘탈을 구원해줄 이 첫 번째 영화는 나의 결혼 원정기입니다. 오늘 식순의 마지막으로 비장한 각오로 여기까지 오신 세 분 원정대원의 뜨거운 결의가 있겠습니다. 나 장가간다! 나 장가간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십신도 다 짝이 있다! 라고 멘탈을 단련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나의 결혼 원정기의 이 만태기를 보면 대체 결혼은 언제 하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38살에 몸정을 하면서 셀프 속옷 빨래를 하고 그걸 또 할아버지한테 새벽에 딱 들키고 맙니다. 농사일이 끝나면 친구 희철과 러닝셔츠 100까지 올리고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까 환갑지난 엄마 눈에도 한심한 아들일 뿐인데요. 그랬던 만택과 희철이 결혼이라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결혼 원정을 떠나죠. 아, 이 영화면 아마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정재영 씨의 그 택배 왔다, 일명 택배짤. 정말 찰떡이지 않나요? 아, 맞아요. 사실 이 짤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이 짤 탄생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만택과 희철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과 맞선을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역을 맡게 된 김나라입니다. 지문스님 마이차. 무슨 농사 지으십니까? 대중업죠. 라라는 여자 눈을 못 쳐다보는 만택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택 씨, 생각 좀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냥 나온 대로 툭툭 내뱉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아, 저를 보시라니까요. 인사말을 외우게 하면서 같이 애를 써줍니다. 다 잡붙들어. 내일 또 만나요. 다 잡... 접받들여. 이게 쉽네. 그러다 보니 만택은 라라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라라 씨! 다 접받들여! 제가 알기로는 이 연출을 맡은 황병국 감독이 인간극장 노총각 우즈벡 가다 편을 모티브로 만든 데뷔작인데요. 당시 황병국 감독이 영화 속 배경인 경북 예천 출신 38살 노총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황 감독은 실제로 이 크랭크인 하기 전에요. 한 3주 정도 노총각들의 우즈베키스탄 결혼 원정에 동행을 해서 실제로 자신이 겪어봤었던 캐릭터들로 리얼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장모와 인사를 하는 두식이라던가 40평생 자신을 위해 울어준 여자는 그녀뿐이다 라면서 놓친 맞선 상대를 그리워하는 희철의 에피소드도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때 나 찾았을 때 울었잖아요. 근데 나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간 데서 싫었어요. 바보 같아서. I'm sorry. 나의 결혼 원정기가 노총각을 위한 영화라면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골드미스 멘탈을 잡아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저는 원래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망했어요. 아, 망하셨구나.
현실이는 20여 년을 일만 하면서 살아온 영화 프로듀서인데 어느 날 함께 해온 영화 감독이 죽게 되면서 갑자기 일이 뚝 끊겨버립니다. 졸지에 집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데 이렇다 보니 결혼할 생각을 해 결혼은 대체 언제 하니? 이런 잔소리를 듣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 나이 먹두를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어?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찬실이 주변에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정 많은 집주인 할머니 덕분에 편하게 새들어 살기도 하고 또 뭐든 다시 시작할 희망을 두고 멋진 사랑으로 사는 걸 보면서 이 결혼 잔소리에 반격하기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찬실 역을 맡은 강맑은 배우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초희 감독은 이 강맑은 배우의 얼굴은 정말 진짜 같은 얼굴이라면서 정말 극찬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찬실이처럼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꿈을 위해 달려온 얼굴이 보여서 캐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앞이 보이지를 않아.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밝고 귀여운 영화예요. 장구경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던가 전 장구경이라고 합니다. 장구경이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김영과 첫포옹하는 장면들 나 10년 만에 남자 처음 만나봐요. 더 세게 하나 주세요. 첫포옹 아야 아파요. 그렇게 세게 하는 거 이 찬실이의 귀염미가 아주 귀염귀염 폭발하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어렵지만 궁상맞지 않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강맑은 배우가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결혼 잔소리 다음으로 힘든 잔소리가 또 있죠. 바로 취직은 했니? 아 스트레스. 아, 너무 스트레스. 영화 모라토리움기에 담을 겁니다. 다음에. 내 기숙이다요. 맨날 삼성시도 違うな 緊急に癒してこうやって誰かといつまれるのが最高なの 모라토리움기의 나마코는 일본 슬로우무비인데요. 제목에 쓰인 모라토리움은 집을 유예기간을 뜻하는 경제용어인데 여기에선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변화를 거치기 전 모든 걸 잠시 유예하는 잉여기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주인공 다마코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데 정말로 손 하나를 까딱을 안 합니다. 아빠가 차려주면 그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게임하거나 만화책 보고 빨래랑 청소도 아빠가 혼자 다 하거든요. 이때 재밌었던 게 다마코가 이 파란색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 장면인데요. 세계를 불문하고 파란색 트레이닝은 이게 백수의 상식인 것 같아요. 딸이 취업 활동은커녕 정말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일을 잉여롭게 보내는데 딸의 이 시간을 그냥 묵묵히 응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다른 가족들과 함께 보면 최소한 잔소리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쵸, 입막음용. 자꾸 이러면 나보다 더 심한 얘처럼 할 거다. 맞아요. 어른들 멘탈이 그냥 확 발현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가을, 겨울에 게임하고 이만 만화책만 보고 낮잠 자면서 시간을 탕진하던 다마코가 이듬해 봄이 되자 움트는 새싹처럼 뭔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후쿠오카 있다인데けど. 난나? 벤츠지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직접 빨래도 하고요. 아버지 가게 일도 도우면서 독립을 준비해 나가죠. 다마코의 이런 변화가 말해주는 건 자이든 타이든 갖게 된 잉여기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니까요, 다.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조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종길이 공부는 잘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엄마? 몇 등 하니? 뭐 먹고 싶니? 그만하자. 행복을 성적 순으로 보는 이 어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배드 지니어스예요. เราจะจ่ายให้แกวิชาละ3,000ซึ่งเทอมนึงมันมีกี่วิชานะแกถ้าไม่นับพลากรสิบสามปะถ้าหัวการสอบครั้งหนึ่งแกก็จะได้เงินสิบสามคูณสองแสนสามหมื่นสี่พัน 영화 초반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천재 소녀 린의 답안으로 단체 컨닝이 시작되는데요. 컨닝 수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지우개를 넣어서 신발 밀어주는 것은 뭐 생각할 수 있다고 치는데 피아노 치는 손동작으로 정답을 알려주거나 아니야 꺼까이 아니야 허하이
린이 호텔에서 여러 나라의 시간을 보고 시차를 이용해서 미국 유학시험을 유출하려고 시계들을 천천히 살펴볼 때는 정말 신박하다.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황당하다. 탐허섭건. 레양 사마송 함덕감아이포게. 오 마이 갓. 사실 이 커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실행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사실 시험 볼 때 한 번 정도는 아, 나 이거 책상에 한번 적어놓고 싶은데 라는 생각 정도는 솔직히 해봤잖아.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봤잖아. 해봤잖아. 누구나 생각은 해봤기 때문에 공감은 가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주인공 린을 연기한 슈티몬 추행 차로 엔스윙 다시 할게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주인공 린을 연기한 슈티몬 추행차로 엔수킹 배우는 진짜 연기 천재라고 느낀 게 알려진 바로는 첫 데뷔작이에요. 당시 아시아 이 영화제들에서도 배드 지니어스로 신인상을 석권했어요. 연기 너무 잘해. 저도 이제 돌이 지난 나이가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무슨 생각이요? 그 린의 아빠도 국중에서 막 법 없이도 살 교육자로 아이를 잘 정말 올바르게 아, 키운다고 키웠는데 결국에도 저런 일을 하잖아요. 컨닝으로 막 돈을 맞아. 벌고. 돈과 성적이 뭔지 싶으면서 벌써부터 아, 우리 딸아이의 교육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 절대 뭐든지 쪼지 마세요. 쪼으면 안 돼. 쪼으면 애들이 엇나갈 수 있어. 지금은 맞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성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시다. 이런 육아를 글로 배우는 것 같은 이론적 조언 아주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정아 씨 말이 맞는 게 영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사야카 부모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아이즈냐 죽겠난가 무리다. 바카나 유메 미사서대 혼데 아도데 기즈츠쿠노와 사야카다데나. 기메츠케나이데쿠다사이. 娘の 가능성을 오야가 신지데 아게나이데 どうするんです. 와시야 쿠치고타에 する 온나가 다이기라난다와.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위 소녀 사야카는 공부보다 활발한 교우관계에 더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적은 바닥을 뚫고 거의 지하 수준에 도달하고 있죠. 그런데 사야카 엄마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초긍정 마인드로 입시 학원을 찾아보냅니다. 사야짱, 주겐시대, 호카노 대학에 하이로요. 어? 하나시だけでも 聞いてみたら? 여기서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구제불능이라고 무심하던 학교 선생님과 달리 학원 강사 치보타는 첫날부터 칭찬을 남발하며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덕분인지 사야카는 우등생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 베이오 대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에 들어가게 되죠. 야, 타나바타노 단작도 이쇼데사. 마즈와 네가이오 모지니 카카나이토. 소리카라 케오니 이쿤다테 돈돈 쿠치니 다시테미루. 유테르 우치니 네가이와 무코우카라 치카즈이테쿠루. 사야카가 케오토가 쪼우케루. 어, 봐요. 애들은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각각 양육 방식이 다른 부모를 보면서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건데 야구하는 아들 유태에게만 초집중을 하고 두 딸에게는 관심도 없는 아빠와 두 딸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한 엄마가 있죠. 그런데 류타가 야구를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아들을 애지중지했던 아빠가 마치 자신의 꿈과 노력이 다 무너진 것처럼 거의 이렇게 때리고 질책하고 혼내요. 뭐 야기를 왜 야매돌까라서. 야기가! 와신이 고다리면 하시니 이따라 한탈쓴 자로가! 다리마이다게! 아보가! 아빠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복보다 이 성과가 중요했던 거죠. 내 명예도 중요했어. 그렇죠. 네. 반면 엄마는 매일 사고치는 사야카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도 끝까지 사야카를 믿어주는데요. 데모 고초선생 지분가 타스카루 타메니 도모다치오 우레토 유노가 코노 학교노 교육 방신 난데스카? 何も言わない娘を私は誇りに思います. 전교 꼴찌였던 사야카 인생이 결국 180도 바뀌게 되죠. 아이가 성적 잔소리를 들을 만큼 크기 전까지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꼭 듣는 잔소리가 있죠. 종길 씨가 요즘 많이 듣지 않아요? 네, 아빠인 저는 뭐 요즘 많이 듣는 잔소리인데요. 뭐 결혼했을 때는 뭐 아이 안 낳니, 언제 아이 갔니,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아이 낳으니까 아이 잘 크니? 뭐 아이는 또 어떻게 키우고 있니? 이런 소리들을 꼭 한두 번씩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씨처럼 초보 엄마, 아빠들 육아 잔소리 대비를 위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입니다. 너 왜 나 술집 다니는지 안 궁금해? 네, 별로. 저도 질문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히 질문 받으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했나 생각해봐야 되고. 아무튼 불편해요.
아영은 아동학과 졸업반입니다. 그야말로 육아를 글로 배웠죠. 그래도 육아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미혼모 영채의 6개월 아들 혁이의 보모가 됩니다. 극 중에서 영채는 정말 어설프게 이유식을 꾸리고 심지어 이걸 혁이가 먹지도 않습니다. 아, 좀 먹으라고 진짜! 근데 영채가 다니는 술집 사장인 미자는 능숙하게 이유식을 끓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반전 웃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유식에는 간을 하면 안 되는데 미자는 어른들하고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살짝 간을 하는 거죠. 간을 하셨어요? 뭐? 돌도 안 지났는데 왜 간을 해요? 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다 간에서 먹였어. 알아? 그 장면에서 와, 어른들 잔소리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극 중에서도 이 영채가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아이가 계속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나 이유식 만드는 건 어설프고 먹이는 것도 힘들고 그런 장면에서는 아 뭔가 짠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영채도 사실 온전히 다 큰 어른이 아닌데 일찍 엄마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또 커지고 저는 이 많은 초보 엄마 아빠들이요 영채를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나만 서툴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은 이 설 명절에 만나서 아이는 잘 크고 있니? 애들 잘 키우고 있어? 라고 하지 말고 대신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라면서 어깨를 좀 다독다독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잔소리는 아니지만 명절 때 누구나 겪을 법한 가족 상황에 대비한 멘탈 케어 영화입니다. 영화 Everybody's Fine입니다. You know, I lost my wife. I found myself talking to her like she was still there. Went on for months. Where the hell are my shorts? No, no, there's nobody there. Talking to myself. You do that, Frank? No. No? No. Not yet. 8개월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던 프랭크는 연휴를 맞아 집으로 오기로 한 자녀들을 위해 고기도 사고 와인도 고르고 들뜬 마음으로 거금의 그릴까지 사서 파티 준비를 하는데요. 4명의 자녀들이 한 명, 두 명씩 모두 급한 사정이 있다며 갑자기 못 온다고 하죠. Hello? Robert. 또 그런 자녀들 음성이 흐르면서 아빠 혼자 새로 산 그릴에 스테이크를 굽는 뒷모습이 나오는데요. Make things worse. I spoke to David today, and he can't make it either. He's got a lot going on, a painting or something. But anyway, I promise we'll make it to you soon. Okay. 아, 저는 이 장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아빠는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이 못 오면 내가 가겠다. 자신이 직접 전국 각지에 있는 네 자녀의 집을 깜짝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떠나기 전에 주치의한테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한 대사가 또 울컥하게 만들죠. You know, it's just about seeing the family, you know. 아, 이건 반칙 아닙니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라면 무조건 울컥할 포인트죠. 극중 프랭크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먼저 떠난 아내한테 혼잣말로 말하듯이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이라던가. You know, take plenty of pictures and I'll bring home the news.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앞에서 자녀들을 자랑하는 장면. Robert the conductor, David the artist, Rosie the dancer. Amy, very high up in advertising. A million feet of wire to get them where they are today. It's a nice picture. Thank you.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의 모습을 좀 틈틈이 간직하고 싶어서 필름 카메라에 담는 장면 등은 그간 가족 영화에서 숱하게 봐왔던 클리셰지만 우리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의 호연 덕분에 아주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범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영화 반전이 있습니다. 다들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녀들한테도 아버지한테 말 못한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Is there any more news? No. I just had that one call from Mexico saying you've been arrested. I think we should tell Dad. Not until we know what's going on. 아들 데이비드는 무슨 영문인지 체포가 돼 있고 딸 에이미 집에 와봤더니 사위와 사춘기 손자 그 두 부자 관계가 안 좋고 Jack passing the sauce. No.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줄 알았던 아들 로버트는 그냥 타악기 연주자였을 뿐이고. You're playing the drum. I am. It's percussion. It's what I do. Oh, I thought you were conducting. Not today. I'll explain. I should get back.
막내딸 로지도 무용수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새들어 살고 있는 신세였죠. It's me. Look, I need the apartment back sooner than I thought. So call me. 가족끼리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다 보니 오히려 숨기는 것이 많아졌다는 건데 프랭크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You can worry me, all of you. I'm a father of four. I expect that. 혹시 정화 씨 가족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의견을 아주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립니다. 아. 걱정을 끼쳐드리면 부모님은 이제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지. 아, 아 내가 이런 아주 분노가 남아있고. 부모에게 자녀는 또 평생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성인과 아역배우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대화가 겉돌거나 괜스레 어색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서로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마지막을 이렇게 훈훈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러분 명절에 이 가족들 만날 때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방어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어? 뭐죠? 일단 분위기를 먼저 잡아. 아, 선수를 칩니다. 망한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아 이래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른분들이 달래줍니다. 여러분 제 방어 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오늘의 최고다우션 명절 잔소리 대비 멘탈 단련 무비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괜찮아. 남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살자. 유튜버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에요. 저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오늘 최고다우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게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소개 통동! 배드 오션!